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현충사 영상은 추천 영상 참고하시고요. 입장에서 조금 걸어가면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임진왜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역사 유물과 함께 전시 자료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보 제76호인 임진장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무기와 일본의 무기를 비교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미니어처를 통해 당시 전쟁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거북선 모형도 있습니다. 영상 자료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보입니다. 연표들이 잘 정리되어 공부하기 좋습니다. 임진장초와 함께 국보 제76호로 지정된 난중일기 초고본과 무술일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하사한 신도비의 탁본입니다. 이순신 장군 전서입니다. 정조는 이순신 장군의 충성심을 높이 여겨 규장각에서 집필하도록 지시하여 완성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영의정으로 높이면서 정조가 내린 교지입니다. 전시관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영상실로 왔습니다. 우연히 시간대가 맞아서 영상실에 들어가서 이순신 장군의 4D 영상을 관람하였습니다. 복도에서 학습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 전시실 구경을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현충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 플래카드에 걸려 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이제 현충사 경내로 가보겠습니다. 참고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